이도무기 시험장이 있습니다. 거기가 개방을 일반한테는 안 하는 곳이고.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서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주신 그런 홍보영상부터 시청하시겠습니다. 중국에 대한 연구개발에 주력할 것입니다. 장소 이동에서 저희 홍보관을 제일 많이 놀랐던 점은 우리나라의 그 무기에 대한 기술이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, 특히나 홍상호 이런 어뢰들의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모습에 되게 놀랐습니다. 화이팅! 앞으로 우리 국군 후보생들이 좀 더 우리 국가 기관 산업에도 관심을 갖고 또 아울러서 우리 국가의 그 방위력 증강에 열심히 기여하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후보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환영합니다. 독자적인 학업이 가능하다라는 부품들이 있어요. 이런 것까지 다 이런 걸 세계가 된다고 3차원 구간이니까 그랬는데 자유로운 나로 신체나 정말 대형의 고급 기술의 많은 제품들 만들고 놀랐고요. GPS 같은 경우에는 정밀한 정도가 뭐 불발률이 1%라든지 국방기술 매우 좋은 거를 제가 직접 보고 안심할 수 있겠구나 느꼈습니다. 아, 화이팅!